안녕하세요. 한명 학교 선택했는데 표창합니다네. 오늘 제가 뭘, 할게요. 오늘 리뷰하는 건 아니고요. 오늘 고친 시간 할 겁니다. 저번에 제가 영상 안 올렸지만, 영상 올릴 거예요. 물론에. 올릴 건데, 제가 이거,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거 제네시스 있죠? 이거 제네시스. 이거 하이브리드 드라이버 있죠? 이게 제가 다 꺼놨거든요. 이거 다 지금. 이게 왜 꺼놨냐? 이게 건전지, 이게 LX14 모델이거든요. 이게. 건전지 수명이 다 돼본 이 테스트용이었어요. 이게 박스에 적혀 있는 게 이게 그래서 수명이 오래 안 갔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롯데마트 가가지고 샀어요. LX14 건전지 샀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건전지 바꾸려고 하네. 네, 그래서 뭐 별건 없어요. 오늘 리뷰하는 게 아니라서 건전지 바꾸는 것도 보여드리려고요. 그럼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요. 이거 좀 뜯고요. 건전지 에너제이저 A76 이거 모델번호. 이걸 뜯었어요. 이렇게. 건전지 총 3개 들어가네. 새거. 한개 넘고 다 떴습니다. 그럼 약간 좀 기울여야 되겠다. 이거 지금 이거 뭐 아무거나, 이거 아무 공구도, 이거 이제 그냥 아무 공구도 하고, 이거 이제 뜰게요. 이제 건전지를 이렇게 살짝 떼면 돼요. 오케이, 됐다. 지금 스위치 꺼놨어요. 다 뺐어요. 지금 이거 스위치 꺼놓은 상태거든요. 이거 스위치거든요. 이게 지금 쓰던 건전지거든요, 이게. 다 떴어요. 쓰던 건전지. 다 빼고 이제 새거 키울게요. 제발 작동 돼야 될 텐데. 되겠지, 아마도? 새 건전지. 꽂았어요, 한 개. 두 개. 마지막 세 개. 하이브리드 드라이버 이제 부활의 시간이 되잖아요. 확인해 볼게요. 이제 왜안 돼? 작동? 불빛 나는데? 왜? 안 되지? 아니, 여러분들, 지금 제가 이거 했겠는데, 이 모터가 작동이 안 돼요, 지금 이게. 모터가. 모터가 안 움직여. 지금 제가 일단 이거 좀더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, 그러면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눌러주시고, 빠이요. 그럼 지금까지 패션TV였습니다.